접근에 집착하는 대박이의 문제를 강훈련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낯선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네. 네. 너무 예쁜데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지? 네, 대박이가 끝 문제 빼고는 완벽해요. 딸님들이신가? 네,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이에요? 네. 첫째, 셋째. 아, 그래요? 네. 대박이는 바쁜가요? 신발 좀 신발. 사실 근데 냄새 맡는 건 나쁜 건 아니어서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네. 착해요. 신발끈을 좀 물고 그러니까. 네, 끈을 먹어서 생명의 위험성이 생기. 가족들의 유일한 걱정, 대박이 끈 집착 문제에 대해 강훈련사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예, 대박인데 대박이가 지금 대박이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서 그냥 지금 막 냄새에 지금. 너무 부담되는데? 집착이 심해서 그래요. 네. 집착이 심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집착이 심해요? 네,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네. 제가 듣기로는 끈 같은 걸 좀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도 집착하고. 네. 끈도 집착해요? 네. 집착해서 막 먹기까지. 네. 네. 그냥 입안에 넣고 계속 네. 물어뜯어서 먹는. 삼키기까지 해요? 네. 무엇보다 끈을 먹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이거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한 3, 4개월 유치 빠질 때쯤 그때부터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뭘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백인잎 같은 거 막 꽃 아까 끝에 그거 네. 뜯어 먹고요. 브레지요. 아무리 봐도 맛이 안 느껴질 텐데 왜 먹는지는 모르는 거죠. 뇌가 있으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을 해요. 뇌가 있으면. 네. 근데 이제 목적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 것 같으세요? 애정 과잉으로 인해서 가족이 있을 때 자기랑 안 놀아주면 혹시 씹어 먹는 건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씹는 게 좋지 않나. 씹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분 좋음을 느껴서. 네, 그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씹어요. 음미하면서. 네, 약간 그래요. 눈 감고 이래요? 이렇게. 이래요? 이맛이야? 막 이래. 갖가지 추측을 내놓는 가족들. 그렇다면 대박이가 끈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가족들의 일상을 함께 보며 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제가 진짜 사람이었으면 깨물어주고 싶은 마음. 퇴근하고 오면 대박이가 반겨줘요. 뽀뽀도 해주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행복만 주네. 보물 같고 소중하고 그냥 정말 행복 그 자체예요. 대박이를 끔찍이 아낀다는 가족들. 만져주고 안아주고 한시도 대박이한테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박이는 어떨까요? 대박이 오줌은 어땠어? 카페트에 한 번씩 하고 오지 자매들의 대화도 거의 대박이에 대한 것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대박이. 잠시 후 보호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대박이가 지금 보면은 계속 보호자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놀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 그죠? 인형을 물고 혼자 노는가 싶다가도 관심을 받고 싶은 걸까요? 대박이의 눈길은 자꾸 가족에게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누구도 그 눈길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걸 보면 사실은 물고 뜯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아요. 정작 필요할 때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한 가족입니다. 끈 뜯었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대박이가 끈에 집착할 때마다 보여왔던 보호자들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리 와, 두 개 다 물었어. 아니, 뱉어. 난리가 났군요, 온 가족이. 아유, 엄마 건데, 엄마 눈인데. 그냥 재촉을 하네요, 그냥. 사정을 해, 사정을. 놔두면 먹어버려서. 끈을 먹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던 가족들. 그러다 보니 끈만 물었다 하면 온 가족은 대박이에게로 몰려 달려갔죠. 이러한 상황 역시 여러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계속 보호자님 보면서 내가 뭐 물고 또 보고 관심 주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 이 친구가 어쩌면은 내가 이런 애꿎은 행동을 할 때마다 좀 관심을 받았던 게 화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모른 척 모른 척 하면은 두고 갈까 봐 이제 정말 모른 척 했더니 그 브래지어 끈은 여기 목구멍 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모른 척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정말 안 모른 척 이런. 안 보는 척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야지. 나 안 봐. 어떡하지? 저 먹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나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이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집 나가 버려. 안 볼 순 없더라고요. 봐봐, 안 볼 순 없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스스로 단호해지지 못했던 가족들.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조금 뭐가 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노심초사하면서 키운 것처럼. 가행보. 그렇지, 가행보였지. 걱정하는 마음만 앞서서 정작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왔던 겁니다. 아이고, 잡살 났네. 놀랬어? 아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대박이가 사고를 쳐도 감싸주는가 하면 밥은? 자기 밥그릇에 거 안 먹어.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지 직접 사료를 손으로 받쳐 입까지 대령합니다. 집이 아닌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강아지의 귀를 집착적으로 핥기 시작하는 대박이. 대박이의 그런 행동이 싫은 강아지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데요. 그러자 또 다른 강아지에게 접근. 강아지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가만히 둬도 되는 건가요? 저거 막아줘야 돼요. 다 하는 게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상대 강아지가 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그만둬. 상대 강아지는 아주 끝까지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대박이가 전혀 듣질 않잖아요. 네. 물려고 해요. 누굴요? 저희 손을 물거나 아니면 저 강아지 귀가 물릴 뻔하게도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저렇게 놔두면 안 되죠. 예. 어떻게든 막아야죠. 물리더라도 막아야죠.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해왔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박이가 저 상대 강아지한테 하는 행동 보시면 어때요? 어쩌면 집에서 내가 평상시대로 생활하는 패턴일 거예요. 내가 여기 언니들한테, 누나들한테, 엄마한테. 왜냐면 집에서는 저게 다 허용이 됐거든. 내 마음대로 되니까. 저 귀하는 거를 동생한테도 계속 하거든요. 보호자한테 무례하게 했던 행동을 다른 강아지한테도 그대로 하게 되면 친구가 안 생겨요. 친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친구가. 싫어. 나 대박이야. 나 대박이야. 약간 거절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도 가기는 해요. 계속. 그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뭘 아니. 여기서 책임져야지. 그런데 그때 강훈련사에게 들이대는 대박이. 두 발로 좋다고 그냥. 봐봐. 두 발로 좋다고. 맞아요. 두 발로 좋다고인데 이것도 좋긴 한데 두 발로 점프하는 거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싫다라고 거절해야지. 소리 가라고. 소리 가. 싫어. 아니야. 뭐가 어떡해. 뭘 머리 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지. 싫은 건 싫다라고 해야지. 누가 버스에서 엉덩이 만지는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해서요. 라고 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엉덩이를 누가 만지는 걸 참 싫어해서요.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절제가 안 되면 보호자가 껴서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례한 강아지가 되고, 아까도 말했죠? 무례한 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문 나라 그랬죠. 이거 얼마나 흉폭해요, 그죠? 네. 그건 그렇게. 그거는... 사실 이거를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보면은, 우리 대박이가 어떤 문제 행동이 많았다라기보다 우리 보호자님이 대박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학습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내 앙탈만 부리는 그런, 우리가 응석바지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강아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씩은 강아지가 뭐 고집 부릴 수도 있을 때 내가 그거에 쉽게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정말 버팀목처럼 서 있으면서 옳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정말 그런 보호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데 사랑도 하는 만큼 가르쳐도 줘야 되고 그 안에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랑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면해서 알려줄 건 알려주고, 정말 사랑은 굳은 일도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사랑은 싹 다 잊고 대박이를 위한 올바른 사랑법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 볼까요?
그때 대박이가 끈을 물고 도망치자 잽싸게 뒤따르는 강훈련사. 어허, 단호하게 끈도 뺏고 절도 있게 행동합니다. 얘가 피지컬 대 피지컬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내가 더 빨라. 그렇구나. 왜 그런 거 있는 거 같았어? 맞아.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대박이가 아니죠. 또다시 가죽줄을 물고 갑니다. 뭐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짜잔. 또다시 잽싸게 나타나 대박이에게서 끈을 빼앗는 강훈련사. 단. 와, 끈 하나 빼앗으려면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이거 뭐 간단하네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Yes,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나 안 봐, 삐졌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은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뭘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 영심이가 좋아질까? 그게 아니라 안 먹어? 그래, 먹지 마. 아마 보호자님이 어떤 걸 쩔쩔매는지 알 거예요. 그동안 보호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평소 하던 모습을 보고 개선 방법을 찾아보기로 주세요. 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지금 주세요라는 게 놔달라는 거죠? 네.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그냥 꽉 잡고 가만히 있어봐요. 네, 손 이제 무릎 여기 딱 대고 가만히 있어봐요. 네. 아니, 이게 뭐죠? 바로 끈을 넣네요. 끈 나왔다. 더 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안 돼, 어떻게 해, 주세요, 안 돼, 어떻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면은 안 놔. 더 재밌어요. 뭐 이런 걸 문다고 칠게요. 네. 말은 오히려 반려견을 흥분시킬 뿐 도움이 되지 않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끈만 쥐고 있는 강훈련사. 그때 낫네요. 끈을 놓는 대박이. 신기하네요.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놀랍기만 합니다. 예, 또 물어. 이야, 재밌다. 사실 이건 터그놀이. 끈을 물고 놓는 과정을 반복하여 네가 끈을 놓으면 또 줄 거야 란 믿음을 심어주는 놀이입니다. 여기서 으르렁은 으르렁 아니에요. 놀고 싶어서 하는 으르렁이에요. 보호자와 주고받는 신뢰관계가 쌓이면 끈을 뺏지 않아도 쉽게 놓겠죠? 머피의 법칙이니까. 오늘 왜 그러게, 나 지금 나 궁금해요 지금. 반려견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무언가가 물렸을 때 이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네요. 죽은 동물에게 내 힘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있는 무언가를 꽉 잡고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반려견은 놀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강아지가 물고 놓지 않으니까 소리 내면서 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 대박이한테는 그냥 재밌는 놀이 정도로 비춰졌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안 놓고 으르렁거리는 걸 한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놀라니까 대박이는 깨달은 거죠. 내가 여기서 으르렁 한번 하면 더 재밌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배우고 학습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은 끈보다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교육을 배워봤습니다. 다시 앞에다가 툭. 자, 과연 끈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가져오세요. 역시 끈을 집으려 하자 달려드는 대박이. 가져오세요. 놀랄 시간은 사치예요. That's right.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 무릎에 내려가게. 저리가 손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툭. 그냥 그거 툭 다른 데 던져볼게요. 끈에만 관심을 가질 때 보호자에게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름 불러볼까요? 대박. 쪽쪽 해볼까요? 박수를 쳐도 좋아요. 다시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대박. 이리 와. 예, 이리 와. 강아지가 좋은 보호자님한테 왔다, 그죠? 간식 하나 줄까요? 그냥 주세요. 끈이 아닌 보호자에게로 왔으니 간식으로 보상.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앉혀서 주면은 앉은 거를 잘해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기서 잘했다고 와서 주어야지 내가 보호자님의 이름을 듣고 와서 간식을 먹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잘못되기도 해요. 내가 저걸 건드니까 나를 불러주는구나. 그래, 평상시에 휴.
잘했어. 앉아. 예, 앉아도 시켜주고 잘했다고도 해주고 같이도 데리고 가고 산책도 나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거 사이에 두고. 평상시에도 보호자 집중 훈련은 꾸준히. 그래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다시 해볼까요? 쭉쭉. 보호자 소리에 집중하면 간식 보상. 아, 보호자님 다른 데로 움직여보세요. 다른 데로 움직여보세요. 네, 그래야지 따라와야지. 네, 야, 그래서 간식 줄까요? 간식 보상의 타이밍은 생명. 꿈보다 보호자를 더 좋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또 하나. 끈을 물면 항상 방석으로 향했던 대박이. 그곳에서 끈을 물고 뜯고 대박이의 아지트였죠. 이 습관도 함께 개선해봤습니다. 우리 이 친구하고 이거 같이 가지고 우리 강아지 뭐 아지트 있잖아요. 저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거를 아지트에다가 올려놔보세요. 네, 좋아요. 간식도 그 위에다가 하나 떨어뜨려볼까요? 잘하셨어요. 거기서 간식 먹어요? 줄게 물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여기는 무언가를 항상 물고 도망치는 곳이었었다, 그죠? 네. 도망치면 여기서 맨날 나한테 가까이 오기만 해봐 막 이랬던 곳이에요, 그죠? 네. 저기까지 데리고 가볼게요. 대박! 가자! 방석을 벗어나 보호자를 따라오면 간식으로 보상합니다. 그럼 저 친구 머릿속에 하나 기억이 이제 남을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님 소리 듣고 거실 중앙에까지 걸어간 기억이 머릿속에 하나 쌓였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놀이로 하면 뭐 실이든 줄이든 그거를 물고 여기 왔을 때 대박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쪽으로 데리고 가면은 아마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예, 기다릴게요. 허리 펴고 이름 부르고 거실 중앙으로 가자. 그리고 간식도 줄게요. 잘 따라오는 대박이. 보호자와의 호흡이 척척 잘 맞네요. 이렇게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훨씬 더 저기서 빨리빨리 빠져나올 거예요.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서일까요? 어느새 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 이렇게 이거 갖고 들고 물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것들. 종이에 간식을 숨겨 던지자 대박이는 바로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간식 먹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하잖아요. 지금 뭐 속옷이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가 뭐 하나 물면 보호자님이 뭐 보상금 가지고 나하고 딜하니까 그게 더 재밌을 수 있겠죠.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보호자님 훨씬 더 맛있는 걸 나한테 바칠 거잖아요. 그동안 개선보단 문제를 키워왔던 가족들. 대박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보호자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저 친구 기르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노파심을 다 버려버리세요. 괜찮아. 쟤는 보호자님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잉 행동, 과잉 보호도 습관이에요. 습관. 약간 습관 같긴 해요. 그냥 두세요. 쟤 잘 크고 있으니까 정말 얘한테 좋은 보호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보호자는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보호자만은 아니에요. 반려견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바라봐주는 보호자.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던 잘해주지 않던 무엇을 하던 그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우린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반려견들도 그래요. 허허허, 이 친구가 이런 행동도 하네.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반려견들은 참 좋아하고요. 여유를 가지며 그 친구의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괜한 행동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좋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짚어 보기도 하고. 보호자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난 망했어, 강아지를 망쳤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유 있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을 보상하고 칭찬해주고 실수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게 여유이지 그냥 네 멋대로가 난 상관없네는 이거는 방임이죠.
좋은 보호자가 되려면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겠죠? 보호자는 일어나실 거고요. 강아지하고 빨래통 사이에 쓱 끼어들어 볼게요. 예, 쓱 끼어드세요. 빨래통에 있는 속옷 끈을 물어오던 대박이 이젠 만지면 안 돼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끼어들 거예요. 예, 밀치세요. 예. 강아지가 다시 예, 밀대. 예. 실어를 한번 해보세요. 저리 가라고. 아니, 보호자님,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서는 거예요. 실어. 네. 또 반대쪽으로 가서 봐보세요. 빨래통과 대박이의 사이에 끼어들어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대박이 보호자의 거절 의사를 알아들은 걸까요? 이번엔 다시 속옷을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땅에다가 뚝 떨어뜨릴게요. 네. 잘하셨어요. 일어나서 끼어들게요. 한 발로 밟을게요. 하나. 그리고 다리 하나가 남는다, 그죠? 예, 끼어드세요. 저리 가라고. 이번엔 대박이가 버티고 있네요.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이렇게. 끼어들기로 안 된다면 살짝 툭 밀어내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호한 행동은 필수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속옷을 우리 친구가 갖고 싶어 할 때 저는 그냥 이유도 좀 말해 주지 않아요. 그냥 싫어 내 거야. 그냥 내 거야 싫어. 근데 이 친구는 거의 전부 다 내 거라 그래요. 솔직히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로 해주고 싶은 건 우리 마음이고 저 이 친구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좋은 행동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놔 내놓으라고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버리면 돼요. 이쁘게 말할 때 들어주면 돼요. 예쌀, 앞으로 예쁘게 봐주시라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산책은 잘해왔을까요? 계단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에 호들갑을 떠는 가족. 왜 그러는 거죠? 대박 진짜로. 뭐가 대박이에요? 계단에서 단식 가봐. 계단을 안 가봐. 아니 계단으로 한 번도 안 다녔다고요? 어쩌면은 이 친구를 옥자매는 건 이 친구의 뒷다리도 아니고 보호자님의 노파심이에요. 보호자님들의 노파심이에요. 지금 이제 몇 살인데 이거 걸어 내려갔다고 이렇게 날리면 어떡해. 보통 얘네들은 계단도 안 좋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면 숨 쉬는 거 안 좋아.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뭐 먹었어요 보호자님? 청국장. 청국장. 그 청국장 콩 뭘로 만들었대? 어디서 만든 거야? 엄마가. 콩. 아 그런 거 다 따지고 먹어야지. 그럼 여기 이 중금속 들어가시면 어떡할 거야? 이거. 만지탕이 맞아요. 우리 걱정 많으신 보호자님들 평소 산책은 어떻게 해왔을지 기대되네요. 안돼. 줄을 당기며 앞서는가 하면 또 갑자기 멈춰서는 대박이 역시 제멋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버티지? 강아지가 전혀 보호자님 신경 안 쓰네요, 그죠? 네. 산책이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쟤만 산책이고 보호자님은 그냥 끌려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산책이야? 같이 좋아야지 산책이지. 제멋대로인 산책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구간 반복 산책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내려오실게요. 그냥 가만히 설게요.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갈게요. 끌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 산책의 핵심은 일정 구간 내에서 보호자가 산책을 주도한다는 것. 또 반대로 갈게요. 대박이가 네. 따라오면 다시 반대로 걷습니다. 그냥 걸어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기다리고. 강아지가 따라오죠, 그죠? 또 걸어오세요. 기다리고. 따라오네요. 반대로 가볼게요. 서볼까요? 줄 꽉. 앞으로 질주하는 반려견에게도 구간 반복 산책은 효과 만점이라네요. 강아지 어디 있는지는 봐야 돼요. 보호자를 따라 졸졸졸 멈춰서면 같이 스탑. 이제야 산책다워졌죠? 그렇게 막 흥분하지 않은데요. 너무 신기해. 이게 왜 신기해? 산책도 꾸준함이 필수. 열심히 연습하세요. 괜찮죠? 막 애려요? 어때요?
지금이 조금 애리지 않죠?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저는 슬퍼요. 왜 슬퍼요? 다칠 것 같아요, 다리가. 이러다가? 네. 여기 밑에 쓸리거나 이러니까 발바닥 패드가 많이 다쳤었거든요, 저렇게 끌고 다니다가 처음에. 네. 계속 발바닥도 핥고 집에 와서 헹궈 보면은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마찰이 심해서 화상을 입은 것 같아갖고. 강아지 발바닥 패드는 아주 딱딱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굳은 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리에 무리는 안 가요? 당겼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생각하는 것보다 보호자님은 너무 내 강아지를 너무 애워싸고 살아요. 근데 보호자님이 정말 강아지를 잘 키우고 싶고 강아지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싶어 한다면 지금처럼 키우면 안 돼요. 근데도 그냥 나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으면 지금처럼 물리고 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아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건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시네. 그러한 걱정과 불안이 오늘의 대박이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두 가지에 좀 집착을 하고 좀 심한 경우에 좀 고착 상태까지 간 친구들이 있다면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반려견들이 옳은 행동을 선택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제재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강아지한테 기회를 강아지가 누릴 수 있게 기회를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집착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좋아하는 뭐 집착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을 좀 가르쳐주면은 훨씬 더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까지 저희가 대박이 했던 행동들이 다 과잉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긴 한데 막상 이렇게 과잉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약간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대박이가 뭔가 좀 이상한 뭐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의 좀 관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가 애정이고 어느 선까지가 애정이 아닌 걸까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이죠.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반려견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